자, 지금부터는 취득세에 이어서 등록면허세로 진행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36쪽입니다. 136. 그래서 우리가 2011년, 빼빼로 년도죠? 12월 말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했죠?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따로 등록세를 납부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등록세를 납부했네요. 그리고 각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따로 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네, 그죠? 그래서 빼빼로 년도 현재까지는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접수하네요.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납부하고, 그 다음 소유권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면허 취득 합쳐서 뭐를 낸다? 등록 면허세. 요렇게.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옛날에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세와 면허를 합쳐서 면허세, 등록면허세, 이해를 배우네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가 4%죠? 옛날에 항상 취득세는 2%. 이러는 경우는 등록세도 2%다 이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합쳐졌어요? 2%는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하더라. 팔아먹을 때 하더라.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 4%.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4%예요. 유상. 유상은 4%잖아요. 농지 빼고.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 옛날에 2%는 납부했다. 등기를 안 했다. 10년까지. 등기를 안 하면 원래 2%죠? 2%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 왜? 취득세는 4%니까. 그래서 2%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는 뭐다? 소유권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원칙은 합쳐서 4%를 낸다. 근데 2%는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왜? 2%를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는 법이 4%니까 합쳐서 원칙은 4%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4% 내는 거야. 근데 2%는 내고 등기를 안한 2%는 등록면허세. 오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자, 136. 자, 등록면허세는 면허와 등록면허세 구분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온다? 면허는 출제 제외. 소유권 이외. 요것만 출제되죠? 요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거는 그냥 참고다.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란, 자, 포인트가 재산권과 그 밖에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소멸, 말소 등기, 설정은 대표가 뭐다?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그 다음 변경이 뭐가 있을까요? 지목 변경 등기.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 안 했잖아요. 지목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 소멸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 말소 등기. 이런 거. 포인트는 뭐다? 밑줄 그어 공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사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공부의 등기 권리자로
기록이 돼야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과세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외, 등록과 소유권 외, 2010년 12월 30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그 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한다. 2010년 12월 말까지 소유권 취득이죠? 2%는 납부하고 등기는 안한 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 얘기네,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 가지를 냅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면허세. 면허를 취득해도 등록면허세. 그 다음 2% 내고 등기하는 것도 등록면허세. 자, 02번. 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자, 등록면허세는 기초,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뭐다? 등기 등록할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밑줄 그어 자치구, 구청장이 걷어가죠? 도지역에서는 도세다. 뒤로 읽으면 뭐다?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가 걷어가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이전 받았기 때문에 유통세, 행위에도 과세하니까 행위세, 이런 거를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응능과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합산을 안 하죠?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물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가액으로 표시할 때는 종가세, 건수. 건수로 표시할 때는 뭐다? 종량세와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세율도 가액에는 뭐다? 비례세율을 곱하고 건수에는 6천원, 정액세율을 곱한다. 자, 그 다음 137. 등록면허세는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단, 중요한 거는 6번, 별 하나 딱 붙여. 등록면허세는 60일을 쓰면 안 돼요. 원칙은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원칙. 60일 쓰면 안 돼, 원칙은. 그리고 7번,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뭐다? 실질 안 따진다. 사기꾼들도 등기를 할수 있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 무관하게 외형적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형식을 보고 과세한다. 공부에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이럴 때 부과하는 형식주의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뭐다? 실질 안 따진다.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면 부과하는 세금 형식주의.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나왔죠?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공부에 기록하는 경우 부과하므로 등록면허세는 잉크값을 내야 돼.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더라도 6천 원이 안될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 최저세액제 6천 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최저 6천 원 징수한다. 우리가 취득세는 뭐가 있어서? 면세점.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최저 6천 원을 징수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8쪽.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네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또 나왔잖아.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가 기준으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그래서 등기 등록 형태는 수없이 많죠?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 2번.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또 나왔잖아. 밑줄 긋고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를 합쳐서 등록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나왔죠?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그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은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원칙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제외. 제외하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즉 등록 면허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등록 면허세에 포함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 과세한다.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잖아. 1번은 이거는 뭐다?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원시 취득 등은 기술보호 어민 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는 면제해. 그러나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물어보네. 그럼 등록세는 과세합니다. 얼마? 6,000원. 취득을 물어볼 때는 면제,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등록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과세, 6,000원. 자, 그 다음 2번, 외국인 소유, 연부취득이죠? 잔금이 안 끝났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더라도 2번은 2%를 과세합니다. 등기는 못하잖아.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2번도 뭐를 물어봐? 등기 등록, 6,000원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제척기간이 경과. 그럼 제척기간이 경과, 취득세는 뭐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과세를 안 하죠?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봐? 등기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 6천원 다 과세. 자, 그 다음 취득세, 면세점. 면 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죠? 그럼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등록. 그럼 과세한다고요. 6,000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등록을 물어보므로 무조건 과세한다. 6,000원. 자, 대표예제 나와있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것. 1번 광업권 등록 과세합니다. 6,000원. 2번 외국인 소유 연부취득 과세합니다. 그 다음 3번 제척기간이 경과 등록면허세는 과세합니다. 4번 50만원 이하 면세점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봐? 등록 6천원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득가액이 1억원 부동산 소유권이잖아. 그럼 소유권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니까 부동산 1억이든 100억이든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등록면허세하고는 과세 안 하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제3절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자,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도 어떤 용어가 나와? 꼭대기.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 기준의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럼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사실상 권리자 하면 안 돼요. 형식적인 권리자를 얘기한다. 즉, 외관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기 등록을 우리가 권리증에 하죠. 그럼 이거는 공시하는 거야. 등기 등록했다고 알리는 거죠? 공신력은 없어요. 공신력은 없다. 그냥 내가 등기 권리자다 알린다. 공시력은 있다더라도 공신력은 없다. 그러므로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자, 그럼 이제 딱 대표적으로 갑돌이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아요. 10억. 이렇게. 그럼 갑을 뭐라 그런다? 채무자. 돈 빌려왔잖아. 은행을 채권자.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10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잖아요.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은행은 근저당권. 무슨 등기가 들어가? 설정 등기.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납세무자는 누구다? 은행입니다. 왜? 공부에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은행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리고 은행을 뭐라 그래요? 근, 저, 당, 권, 설정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법상 납세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근데 설정 등기가 아니라 이제 빚을 갚어. 말소 등기가 들어가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이지. 현재 부동산 소유자. 갑을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 설정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그 등기에 뭐다? 그 등기에 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 권자. 그리고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근저당권 설정자다. 그래서 결론,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다? 설정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박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나다. 저당권자. 그래서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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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그 등기에 설정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나왔네. 네모. 근저당 뭐를 뭐라?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 소유자를 말한다. 자, 그다음 3번 보자고요. 명의자 과세 원칙. 자,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어도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했죠?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야.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는 공부에 이름이 안 올라갔죠? 그럴 때는 납세무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권리를 수인, 여러 명이 공동등기할 때는 항상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공동등기. 자, 명의자.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다. 실질은 관계가 없다. 형식을 보잖아. 공부에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보고, 즉, 이름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소멸되지 않으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게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했다. 등록면허세 납세했죠? 근데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말소가 됐어. 그러나 한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급할 수 없다. 즉, 납세할 의무가 있다. 소멸 안 돼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안 된다. 납세 의무가 소멸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4번에 형식주의 나왔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실질적인 권리 의무 안 따져요. 정당성, 합법성 안 따진다.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은 등기관은 접수를 받아서 공부에 이름을 올려준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라고 얘기한다.
자, 대표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비은행에서 1,00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을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저당권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 담보대출이죠? 그럼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이름. 그래서 은행 공부 보고 가세요. 담세자는 내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세법은 부담자는 안 따져. 공부에 이름 보고 가세야 한다. 은행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말소 등기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저당권 설정자가 납세무자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2번. 을 소유. 갑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을 소유 부동산이라고요. 그럴 때 설정 등기는 은행이 되고 저당권자, 말소 등기는 을이 된다. 자, 제4절.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등록 당시 가액은 신고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자, 2번. 등록 당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 없을 때도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리고 3번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런 국수공판법 이런 게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라고요. 없어졌다. 자,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제 개정법은 따로 설명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되, 다만, 이것만 해, 다만, 등록 당시 재산저평가 감가상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래서 3번은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데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밑줄 그어 변경된 가액. 시험은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리고 변경된 사액은 변경된 가액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법인이 하는 거니까 등록일현재 법인장부터는 결산서 등에서 입증되는 가액, 자관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은 길게 뭐를 얘기한다? 과로. 입증되는 가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 소유권은 이렇게 결정하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자, 142쪽 02번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 별 하나 붙이라고요. 일정한 채권 없다.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수 있고, 근저당성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 할수 있다. 이거를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럼 2번은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목적 이해를 채권 금액으로 본다. 다섯 번 출제됐네요. 자, 그리고 143페이지 봐요.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 자, 1번에 별 표시하세요. 감유. 저당권 가처분 경매는 부동산 가액 쓰면 안 돼. 채권 금액. 감유 왜 한다? 왜 해? 돈 받으려고. 채권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채권 보존하려고. 그 가처분도 세법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가압류와. 그리고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야? 돈, 채권 받으려고. 그다음 네 가지는 돈,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부동산가에 가면 안 돼요. 기억이 안날때 약자로 가처가 경매. 가처가 왜? 돈 받으려고 가져가.
그래도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해서 받아가라. 그다 가져가 경매 앞다가리예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 그다음 기타 박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왜? 그러니까 전세 금액. 부동산가액 지역권은 왜 하는 거야? 요구하는 땅, 길 터달라고. 요역지 가액, 승역지 가액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부동산 임차권 설정 등기에 별 하나 붙여. 임차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야? 월세 보호받으려고.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이거는 임차 보증금 하면 큰일 나요. 보증금은 전세권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둘 중에 하나.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뭐다? 가액 또는 금액으로 결정하니까 종가세. 이번에는 건수, 종량세입니다. 어떤 등기?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각종 구조 변경 등기는 건수로 과세합니다. 그럼 건수는 6천원을 곱해야죠. 정액세율 얼마? 6천원을 부과합니다. 일정 금액이 얼마야? 6천원. 일정 금액 6천원.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원. 지목 변경 등기할 때도 건당 6천원. 자, 이제 넘어가죠. 자, 꼭대기 참고에 1번만 알아두면 돼. 1번. 자,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는 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부 기준.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공부 기준이므로 신고서는 1억이야. 공부서는 공부상은 2억이야. 그럼 2억 갖고 세금 계산해. 권리증에 금액 갖고 공부 기준이다. 자, 그다음 이제 145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로 들어간다 이제. 자,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뭐다? 차등필의 세율과 일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정액세율로 돼 있다. 법에서 만들죠? 이거를 법에서 만드는 거를 무슨 세율? 표준세율과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로 나눕니다.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조례에 의해서 50%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얘기하죠? 자, 뒤에서 배우고요. 자, 표준세율 나왔잖아. 부동산 등기. 자, 소유권이 왜 나왔어? 원래 소유권 취득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세율. 근데 무슨 뜻이야, 이거? 옛날에 2%. 취득세 2%는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 등기 안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이거 2% 납부하고 등록세는 납부 안 했어. 그럼 2% 냈기 때문에 2% 빼고 나머지는 뭐를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큰 녀석 2를 빼면 돼. 자,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지. 그럼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잖아. 몇 프로네? 2.8? 그럼 2% 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를 낸다? 2% 빼고 0.8.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이잖아. 2% 납부했잖아. 빼고 0.8. 항상 천분비로. 천분의 8. 자, 유상. 그 유상이야. 그럼 취득세 큰 녀석이 4%야.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등기를 늦게 하는 거므로 취득세 큰 녀석. 우리가 취득세는 세 가지가 있었죠. 농지는 3%, 외는 4%,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1%, 2%, 3%. 그럼 큰게 4%잖아. 1을 빼. 그럼 2%만 내지. 그래도 2% 적혀 있잖아. 자, 상속. 자, 취득세는 어떻게 돼? 농지는 2.3, 외는 2.8. 그럼 큰거 2.8. 그럼 2를 빼. 0.8.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증여. 자, 취득세 어떻게 배웠어? 비영리 사업자는 2.8. 내가 분양받으면 3.5. 이렇게 큰 녀석에 2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3.5잖아. 2를 빼. 1.5.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세 표준세율, 이렇게 물어보면 소유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라. 예, 왜 1을 납부하고 등록세만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뭐다? 소유권 이외, 설정 및 이전 등기는 이외,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나머지는 전부 세율이 0.2야. 0.2, 1000분의 2. 0, 다 나머지는 0.2야. 1%도 안 돼. 그래서 지상권은 뭐에?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자,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하면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별 딱 붙여.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 저당권도 뭐다?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1000분의 2. 요렇게, 그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잖아. 가져가 경매는 뭐에? 돈 받으려고.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자, 여기까지가 뭐다?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 차등비례 세율이다. 위의 밑에 각종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6천원. 건당 6천원. 1건당 종량세 6천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액세율.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제. 자, 그 넘어가서 146페이지 꼭대기.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미출구 표준세율 몇 프로? 50% 가감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만. 나머지는 고정된 세율입니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50%.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6천원이 안 되더라도 6천원을 적용한다. 최저한세. 최저세액제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등록면허세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간단해요. 대도시. 대도시입니다. 자, 대도시예요. 대도시. 이 대도시는 지방대도시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입니다.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뭐다? 이거 자본금 등기예요. 인구가 증가하므로 표준세율에 몇 3배로 중과하겠다. 3배. 2배 하면 틀려. 3배.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과밀억제권, 수도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 대도시 내 법인 등기. 그래서 본점, 지점, 전입 다 중과해. 이거는 등기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설립은 본점이다. 설립할 때 본점. 그리고 지도 중과하고 분사무소 다 중과해. 그리고 2번 전입.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도 다 중과세한다. 3배로. 그러나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과 제외업종. 도시형업종. 게다가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런 거는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금융업, 은행업, 뭐 기반시설업, 대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 등은 중과를 안 한다. 자, 그리고 다만 이게 중요하잖아.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으로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미출고 정당한 소유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뭐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업종 추가는 없다. 없는 경우. 그래서 업종을 추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뭐 업종을 추가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중과 외의 업종으로 업종으로 변경하면 안 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추가 업종은 없어야 돼. 그럼 추가 업종이 있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충과 재무, 업종, 그래, 2년 이내 포인트는 뭐다? 업종 변경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다? 뭐, 추가로 뭐다? 업종을, 설립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는 중과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과 재협정이 이런 거야. 1번,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대도시에 필요하잖아. 2번, 은행업. 이런 거, 그죠? 대도시에 필요하죠. 등등등. 수없이 많아. 그래서 중과세는 딱, 뭐다? 타이틀이 대도시. 법인 등기는 모두 무조건 세배로 한다. 세배로 하되, 법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 추가나 업종 변경이 없어야 된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 변경하면 중과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49.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납세 절차로 돌아가네요. 자,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소재지입니다. 납세지는 등기 또는 등록할 소재지.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형태가 수없이 많죠. 주소지 등등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부동산은 소재지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요? 도구세라 그랬죠? 1번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자, 그것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재산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 자, 포인트가 뭐다? 같은 등록이야.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어. 그리고 서울도 등기소가 있잖아. 그리고 경기도도 등기소가 있잖아. 그럼 저당권이 하나잖아. 그건 하나니까 뭐다? 걸쳐 소지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어. 하나니까.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이 등기소를 정해줍니다. 누가? 상급관청이. 정해줘. 한 곳으로. 그래서 서울로 가라. 그럼 경기도는 납세지가 아니다. 그럼 서울 등기소를 상급관청이 지정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밑줄 그어.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도 등록관청 소재지. 도구가 들어가겠죠? 등록관청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사항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리고 4번도 똑같아요. 불분명할 때도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2번, 3번. 자, 그 다음, 신고납부. 자, 취득세는 60일.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전까지.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전까지. 그럼 전까지는 언제냐?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151쪽. 추가 신고납부는 옆에 적어. 취득세와 동일. 이거는 취득세랑 동일해. 자, 등기 후 중과 재산이 되면 추가 징수해야죠. 밑줄 그어 60일. 엔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과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 쓴다. 자, 2번도 똑같아. 비과세 감면받은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 그어 60일. 엔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추징 대상이므로 60일을 쓴다. 나머지는 다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그리고 3번도 별 하나 딱 붙여 신고 우제. 그럼 3번은 뭐다?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 무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무신고물을 다하지 않았다. 근데 전까지 납부했어. 전까지 납부하면 뭐다?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어. 전까지 납부하면 뭐다? 전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 신고 의제다.
그다음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넘어가죠. 152쪽 04번.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무슨 징수로 바뀐다?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리고 가산세는 아까 취득세랑 똑같아요. 율이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똑같다고요. 자, 오른쪽 153쪽 그 박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 자, 취득세는 원칙 60일, 등록면허세는 정까지. 그리고 예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 후 과대상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60일. 이거는 60일을 써. 원칙은 달라요. 예외는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를 등기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치러 가야 돼. 그럼 등기관이 뭐를 줘? 영수필 통지서 한부와 등록면허세 납부필 확인서 일부를 등기서류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등기서류에 첨부하라. 그 뜻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54쪽 등록면허세 부가세. 부가세죠?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둘 다 붙는다고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세에게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뭐에 붙는다? 감면세에게 붙는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납부한다?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그 얘기예요.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특별 농어촌특별세를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천원 미만일 때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을 징수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1번 비과세.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는 과세권자이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상 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 미출. 외국 정부, 미출. 그럼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으니까 우리도 부과한다. 그 다음 참고는 1번만 보면 돼. 참고 1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미출고 지방세가 체납, 납부를 연체했죠? 그럼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잖아. 지방자치단체는 압류, 나중에 이제 해제가 하죠? 그럼 이거는 누가 관련된 세금이야?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압류 등이 들어가는 거므로 비과세 된다. 비자가 붙어야 돼요. 지방세가 체납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잖아. 압류와 해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들이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자, 그 다음 넘어가요. 기타 등록. 자, 1번 미출고 법원의 촉탁 등기. 법원을 향해서 등기를 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죠. 원래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근데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법원의 촉탁 등기는 회사 망했잖아. 이런 경우 회사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회사가 끝났으므로 비과세. 근데 다만 법인의 자본금 등기, 출자금 납입, 증자 등기는 당연히 과세해야죠. 제외한다. 항상 포함한다, 제외한다, 헷갈리면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가세.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담당 공무원이 차고 다 이거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야. 과세권자감으로 비과세. 자, 3번
잘 봐야 돼. 그 밖에 묘지, 무덤입니다. 그럼 묘지는 취득세는 2%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묘지, 무덤. 취득세는 2% 과세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묘지,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 이거 3번 별 딱 붙이라고요. 딱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갔는데, 자, 154쪽 06번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한번 보자고요. 계산하는 방법. 154쪽 등록면허세 부가세. 자, 지방교육세는 20%가 붙어. 뭐에? 등록면허세 세액. 이게 납부세액이야. 근데 농특세는 20%는 똑같아. 근데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 하면 돼. 감면세액이 20%야. 용어가 달라요.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은 거야. 감면. 그럼 세금이 달라지겠죠? 50%니까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은 50만 원. 그 다음 50% 감면받았죠? 감면세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이 나눠지잖아요. 좀 잘 들어요. 그럼 이거 세금이 없잖아. 50만 원은 안 내는 거야. 본세는, 등록면허세는. 그럼 등록면허세가 50만 원이야. 납부세. 근데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20%. 그럼 10만 원. 이에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세액. 그 다음 50만 원은 세금 안 내. 이에의 20%. 얼마? 10만 원. 이에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다. 율은 똑같아요. 근데 10만 원은 뭐에 20%다? 감면세액의 20%다. 그래, 감면은 세금 안 내는 거야. 20%는 농특세로 다시 내야 돼. 그럼 납부할 세액은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토탈 70만 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돼. 그래서 아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10%는 세액의 뭐다? 납부세액 20%. 농특세 1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 등록세액, 납부세액의 10%는 지방교육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자,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이론이므로 너무 뭐다?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야, 한번 봤으면 복습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프린트 줬어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배운 한도 내에서 이론, 핵심 정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보자. 그리고 프린트, 핵심 정리를 통해서 배운 데까지는 어떻게 한다? 핵심 정리 프린트를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